먹을 텐데 먹을 텐데. 자, 오늘은요 제 먹을 텐데는 아니고 좀 다른 먹을 텐데인데, 여기 10명의 파티셰가 만드는 10종류의 디저트를 먹어볼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 가보는 거라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데 한번 들어가 보시죠. 디저트를 10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먹기 전에 찍어야 되겠는데? 디저트는 제육볶음이랑 달리 미술적인 프레젠테이션도 중요하니까. 뭘부터 먹지? 그러면 일단 하얀색부터 유자 바질 무스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쁜데? 맛있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셰프의 요리란 셰프가 어떤 뜻을 담아서 이거를 먹는 사람한테 주면 아무 설명도 안 해도 아, 셰프가 이 생각을 했구나 했는데 그게 딱 맞아떨어지면 그게 되게 뭔가 행복함? 가수가 어떤 곡을 써서 이런 감정으로 불렀는데 듣는 사람이 그 감정을 알아채주는 그런 느낌? 그래서 되게 멋있는 장르라고 생각하는데, 뭘 하려고 했는지가 딱 느껴지는 디저트였던 것 같아요. 유자 바질이라고 안 써놔도 유자 향이 나고 바질 향이 나고 가볍기만 하지 않고 산미도 좋고 식감도 좋고 아주 맛있는 디저트였지만 먹자마자 우와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안 좋아하는 게 건강한 부대찌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건강한 디저트는 전 사실 좀 전 반대입니다. 디저트는 먹자마자 아우 망했다 이거 큰일 났네 내일 몇 분 뛰어야 돼 근데 어떻게 너무 행복한 걸 지금 눈이 번쩍 떠지고 막 사랑에 빠지고 싶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싶고 계속 이런 걸 먹기 위해서 약간 그런 탐욕 막 그리드 약간 이런 느낌이 디저트라서 근데 얘는 그런 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산뜻하고 가볍고 기분 좋게 해주는 유자 바질 무스였습니다. 자, 가볍게 그러면 무스를 쭉 가자 그러면. 네. 트로피칼 무스 케이크. 너무 예쁩니다. 위에 뭐지? 왜 나 스팸 김밥 생각나지? 너무 단면이 예쁘네요, 진짜 딱. 맛있어. 진짜. 예, 네, 난 얘 좋아요. 쨍하게 달고 쨍하게 시고 그리고 크림 향도 훨씬 무스도 훨씬 더 고급스럽고 맛있고. 미안하다, 유자 바질 무스. 자, 그리고는 정말 안 땡기는데 쑥 유자 타르트 먹어보겠습니다. 왜 안 땡기지? 비누같이 생겼어요. 네. 예, 쑥비누 한창 유행했었거든요. 약간 까칠까칠하게 알갱이 나오면서 이렇게 비비면 뭐 각질 제거 그 느낌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맛은 되게 있는 거 아니야?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건 개인 취향이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저도 좀 부담이 되는 게 제가 지금 고든 램지도 아니고 제가 뭐 파티시에도 아니고 개인 취향에 게다가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냥 제 입맛에는 잘 안 어울리는 밸런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대 장군들이 먹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금을 별 모형으로 국방부 회관에서 제일 요리 잘하는 사람이 만드는 디저트 더 무섭게 생긴 바질 페스토 늙은 호박 플랑 도시락이 있습니다. 야, 이건 뭐 갓소부시가 위에 올라와 있는 아니면 그 SF물에 그 특수분장 하시는 분들이 만들어낸 피부 같은 느낌도 좀 있고요. 너무 독설인가? 얘는 어떻게 먹어야 돼요? 그 정도는 알려. 잘라 먹는 건 아는데 뭐 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뭐 찔겨 심지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흰색도 먹는 거야? 이 호박은 이 당도도 너무 마음에 들고 이 안에 들어있는 견과류랑 만남도 딱 좋은데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 취향은 아닙니다. 그리고 바질 페스토랑 호박이 왜 만났는지가 잘 이해가 안 된다 해야 되나? 아무래도 바질 페스토는 세이버리의 느낌이 세기 때문에 이걸 사용할 때는 디저트스러움을 다운시키잖아요, 사실은. 그냥 단짠을 하려고 하는 건데 바질은 또 정체성이 너무 센 놈이라서 진짜 잘 어울리는 향이 아니면 나 여기 바질 해버리니까 차라리 유자 바질 무스는 약간의 바질 터치 같아가지고 밸런스가 좋았는데 얘는 이거 뭐라 그러죠? 이 그 어머님들 좋아하시는 전병가게 가면 왜 김가루 묻혀서 그건데 바질 향이 나는데 호박이랑 붙으니까 약간 그냥 BMW 벤츠코리아 느낌? 그러니까 각자 뭐가 좋은데 둘이 합쳐진 걸 본 적이 없는데 약간 합친다고 꼭 훌륭해지진 않는 그런 기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래. 아니, 요 정도 무스가 딱. 네, 진짜로 맛있어요. 네, 왜냐하면 원래 생크림은 느끼하잖아요. 근데 산미가 아주 잘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게 되게 위험한 놈이죠. 어머, 너무 이쁘다. 하고 돼지가 되는 거, 점점. 이렇게 먹기가 가벼운데 어떻게 살이 쪄? 살 쪄요. 자, 모카무스. 술에서 갑니다. 위스키. 오, 위스키 이거. 식감도 다양하고 크림향도 좋고 얘 맛있어요. 저는 이게 좀 디저트인 것 같아. 아주 밸런스가 딱 위스키 생각나는 그 위스키에 얼음 타면 이렇게 아지랑이 쫙 피잖아요. 그런 거 쫙 흔들어서 향이 쫙 나는데 얘를 먹고 싹 씻던가 넣고 크 타서 확. 얘는 맛있습니다. 저는 좋아요. 완전 먹자마자가 앞에 먹은 메뉴를 다 까먹게 하는 오늘 랍스타도 먹고 스테이크도 먹고 파스타도 먹었는데 딱 먹으면 그냥 오늘 뭐 먹었지? 모카무스 먹었지 뭐 약간 정신이 번쩍 들고 달고 근데 그것 또한 이제 셰프의 아이디어인 거죠. 이거를 내 코스를 마지막에 싹 유지해주는 걸 할 것인가? 싹 지워줄 것인가? 저는 국밥부 장관이잖아요. 아저씨 소주 저도 그냥 한국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약간 이런 문화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솔직히 저는. 저는 안주, 디저트 배가 남아있으면 술이랑 안주를 더 먹자 주의였고. 심지어는 과일도 잘 안 먹었어요, 어릴 때. 과일 먹을 배 있으면 밥 더 먹자.
그래서 약간 나는 단 걸 안 좋아하나 싶었는데 아 나이가 들고 단 게 좋아진 게 있어요. 어릴 땐 정말 싫었거든요, 단 게. 술꾼들은 보통 단 걸 안 좋아해요. 근데 저는 정말 제가 빵을 그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면서 제가 케이크를 구워보기 시작하고 빵을 구워보기 시작하면서 아 디저트가 이런 거구나. 너무 재밌는 필드구나를 나중에 알게 된 케이스라서 너무 재밌잖아요. 셰프의 아이디어잖아. 꽃 꽂는 거, 뭐 디저트 없이 살잖아요, 우리. 밥이랑 국만 있으면 되지. 그럴수록 사람이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걸 즐길 줄 아는 사람만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든 게 문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디저트가 아닌가 전 싶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쪽 직업을 하잖아요. 막 트렌드를 읽고 사람들을 눈을 뭘 즐겁게 하는. 근데 게다가 실력도 있어야 되니까 미각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셰프는 대단히 어려워요. 파티시에는 대단히 세련됨의 끝에 직업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프로가 잘 되는 것 같아. 충성. 장군님의 디저트. 얘는 버스 같아서 저 집에 갈 때 타고 가려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타요 얼굴을 그려주면 그죠? 이건 무슨 무스지? 넘맥. 넘맥이 양 조절이 제일 중요한 향신료 중에 하나잖아요. 조금만 더 넣으면 나 넘맥. 너네 조용해. 나 지금 나 넘맥. 안 넣으면 넣었어? 오. 넌맥. 아, 좋게 넌맥. 자, 그러면 얘도 좀 넣고. 오? 이렇게 부드럽다고? 이렇게 한 방에 김치 올리듯이. 나 막 손이 떨려. 단 걸 너무 많이 먹었나 봐. 심장이 좀 빨리 뛰어요, 지금. 뭐가 참 됐지? 얘는 희한하게 각자는 다 맛있거든요. 합치면 투마치인 것 같아, 전. 초콜릿 따로, 무스 따로, 뭐 다 괜찮은데. 게다가 이걸 또 씌웠어. 투마치인 것 같아요. 잘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는 것도 있었고, 정말 잘 먹은 것도 있었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저는 트로피컬 무스 케이크 1번이고요. 2번이 프랄린 모카 무스. 아, 꼴등도 어려운데. 꼴등. 못 고르겠어요, 꼴찌는. 먹을 텐데. 나 이 프로하고 비호감 되는 거 아니야? 나 그러려고 시작한 거 아닌데. 전 다만 솔직할 뿐인데, 짧게 해서 맛있다고 하는 것만 써. 이게 진짜 맛있네. 요건 팔아도 된다. 이건 어느 부대야? 근데 전방 느낌인데? 1군